선수들에게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22회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뒤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배드민턴과 볼링, 유도 등 5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 8명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한국의 종합 3위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8월 19일 이종학 경북농아인협회장과 이예숙 경북영광학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볼링에서 3관왕에 오른 안성조 선수 등 메달을 획득한 선수 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선수들이 경북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빛냈다며 300만 도민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